무릎 부상을 당한 김미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. 50대 중반에 지역 축구단을 이끌 정도로 활발하게 지내온 그녀는 부상 이후 일상 곳곳에서 불편함을 마주하고 있었는데요.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앉아야지 이렇게 반대로 구부리면 이렇게 안 돼요. 운동 등으로 부상을 입은 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골 손상 등 더 큰 질환을 얻을 수 있는데요. 겁 없이 운동한다고 그러잖아요. 제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. 조금 아픈 거는 이게 무슨 아픈 거야? 이 정도로 그냥 운동을 하고 아프면 그냥 아이고 내일이면 또 괜찮으니까 평상시에도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했는데 관절도 무리가 오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는가 보니 세상 지금 처음으로 실감을 느끼고 있어요. 김미정 씨는 관절의 소중함을 다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.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무릎은 무릎을 보호하는 슬개골, 허벅지에서 내려온 대퇴골, 정강이로 이어지는 경골 등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뼈 안쪽과 바깥쪽에서 인대가 뼈를 고정하고 있고 관절 안에서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걸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지탱해줍니다. 대부분 60대에는 다른 기저질환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체중 조절이 힘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체중 부하가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근력이 점점 노화가 생기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.